And I know now, perhaps, more than I ever imagined, what our victory will mean. Pyeongchang. 2018년 평창올림픽이 11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강원도가 지금 준비 한창인데 최문순 도지사가 지금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동혁 차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혁 차장, 네. 자,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평지풍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최문순 강원지사가 그 어제자에 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북한과의 공동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에는 북한과 공동 개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예. 또 그 이전에는 또 공동 개최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강원도 도지사가 과연 저런 언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것이냐 예. 내지는 IOC에서는 이 분산 개최 내지는 공동 개최를 주장할 정도로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허술하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을 기하지는 못할 망정 엉뚱한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최문순 지사가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어떻게 번복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공동 뭐 선수단을 구성한다든지 뭐 그건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북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미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고 자, 지금 평창 관계자만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동희 차장, 도대체 네. 왜 저렇게 오락가락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강원도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기를 그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더 깜짝 놀랐는데요. 도지사가 지금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평창이 어떻게 그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까? 무려 삼수를 해서 어렵게 따냈고 지금도 공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공동개최 여부를 언급했다는 자체가 큰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징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었다. 야,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올림픽 분산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조지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해야 된다는 얘기했다는 거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그죠? 지금 저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 그냥 저게 전국체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사항이 워낙 소홀하다 보니까 IOC 위원회에서는 계속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거든요. 당신네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본하고 공동 개최하는 거 검토해봐라. 계속 국제 여론은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럼 북한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주게 되면 이 정작 평창에서 열리는 이 국제적인 행사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가 오히려 IOC의 논리에 휘말리고 IOC의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최문순 지사 화면에서 웃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가 바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수진 차장께 질문이 왔습니다. 동계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는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자, 아주 저희가 묻고 싶은 걸 그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결론적으로는요. 이 동계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 이건 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서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도지사가 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또 번복하고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예. 다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그 정당이 남북 대화라든지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최문순 지사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어떤 강원도의 경제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리겠다 이런 부분은 많이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강원도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진실로 어떤 남북관계의 어떤 그 진전을 위한 자기 생각이 있다면은 이렇게 돌출적으로 개통을 밟지 않은 이런 예.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발언을 통해서 그걸 실천해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북한 강원도 분산 개최까지 동계올림픽 장소가 기존 원안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분산 개최는 IOC와 계약 위반 아닌지요. 이런 자체적인 논의가 IOC와의 국제 마찰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김태훈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시죠. 국제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높습니까? 계약 위반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예.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끼리 남북공동 분산계 차겠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은 모든 것을 IOC의 허락 하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북 공동개최를 하고 싶어도 IOC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국제적인 마찰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IOC가 일본과의 분산개최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 경우에도 IOC 얘기는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산개최 카드를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남북한 어떤 분산 개최가 얘기가 나오면 IOC로 하여금 일본의 분산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IOC에서 일본과 분산 개최 얘기하는 것은 평창의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과 분산 개최하게 되면 그 재정적 부담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이죠. 최문수 도지사의 얘기는. 자, 도지사라는 자리가 결국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동희 차장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최문순 지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요. 지금 경기장 일부만 착공이 돼 있고 경기 이외에 필요한 그 선수촌 그리고 프레스 센터, 경기 개폐회식장 이런 중요한 시설들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언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조금이 아니라 정말 전력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 평창 올림픽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수 끝에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자, 일단은 혼란 없이 그렇게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